그래서 심청이의 그 고뇌와 그 인간적 그 슬픔과 그런 것 마음들이 참 잘 나타난 절창입니다. 참 절창이에요. 잘 짜여져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보세요. 그리고 심청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인담수로 가봅시다. 심청이 일어서며 자 시작. 심청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요거는 따로 적으세요. 요거 이건 안일이에요. 거기 있을 거예요. 심청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시작. 심청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선인들은 재촉하고 부친은 뛰고 우니 선인들은 재촉하고 부친은 뛰고 우니 심청이 할 일 없어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자 이거는 이제 도창이죠. 도창이고 도섭창이에요. 그러니까 본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리드해서 앞에서 이렇게 터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도창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나레이션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나레이션인데 곡조가 있는 나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도창을 이제 감정이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이런 대목을 할 때 제3자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슬픈 대목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감정이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청이 할 일 없이 이렇게 감정을 입을 해서 시작을 하세요. 시작.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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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아니야 없이 하고 내리는 게 아니야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없이 내리지 말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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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칠 거 선인 아니고 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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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뒤 따라가는 뒤 이거는 도섭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에서 거치는 그런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듯이 하는 데다가 곡조를 붙인 거라서 많이 중간중간이 생략되고 도섭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하듯이 거의 사이사이에 경과음 넣어서 하면은 구질구질할 뿐만 아니라 배려버려. 도섭창은 도섭창답게 해야 돼요. 그냥 막 거기다 곡 조넣어서 하면 안 돼요. 심청이 할 일 없어 시작.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따라가는 뒤 그렇게 깔끔하니 따라간다 시작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걸 잘 바치고 가야만 이게 살아요. 거기서는 포인트가 그거 하나만 하면 되래요. 끄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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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을 다 해줘야 돼요. 끄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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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끄흘 그렇지. 그 짧은 사이에 고, 세 음을 다 거쳐서 내려와야만 거기가 쫙 사는 거예요. 그 선이 안 살면 이거는 이 지금 장단은 허나 마나예요. 끄흘 끄흘 그 다음에 뒤에가 또 있어요. 끄흘 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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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나 다시 해줘야 돼요. 끄흘 리난 시다 끄흘 리난 내려오고 끄흘 리난 시다 끄흘 아니지 끄흘 해주고 끄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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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셋 다 음을 내줘야 돼. 끄흘 시다 끄흘 흐를 콱 채워줘야 돼. 끄흘 끄흘 고 세 음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안 앉으면 이건 하나 만화라니까요. 끄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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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흐를 꽉 채워주세요. 꽉 찔러주세요. 끄흐을 끄흐을 한 호흡이 하지 말고 그 미리 충분히 숨을 쉬었다가 적재적소에 딱딱 세 번 찔러주세요. 끄흐을 끄흐을 을리난 리난 을리난 리난 을 해봐 을 리난 리난 그 네 음을 다 해주세요. 끄 해놓고 흐으흘 리난 요 음이 다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거 안 살면 이 노래는 첫 시작에서 반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반절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이 노래 이 소리 안 해야 돼요. 거기서 그 정확하게 살려줘야 돼요. 전반부 이 소리의 전반부에 포인트예요. 거기가 그거 못하면 이 소리는 배우나 만하고 안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직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해요. 끄흘 리난 시다 끄흘 리난 그 네 개 음을 다 해주세요. 하나도 생략하지 말고 끄흘 리난 천천히 시다 끄흘 리난 그 빨리 하면 이거예요. 끄흘 리난 그게 빠른 사이에 다 그 음을 거치면서 나가야 돼요. 안 되면 천천히라도 해서 일단 길을 낸 다음에 가도록 해요. 끄흐흘 리난 시다 끄흐흘 리난 한 호흡에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음을 다 내주세요. 끄흐흘 리난 시다 끄흐흘 리난 을? 을까지 올라가세요. 을 리난 을 리난 을 리난 시다 을 리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끄흐흐흘 리난 시다 끄흐흐흘 리난 맞아요. 선명하게 그려주세요. 끄흐흐흘 리난 시다 끄흐흐흘 리난 그거 다 해야 돼요. 그게 다 살아야 돼요. 그 음이 다 안 살면 이 소리 다 배운 것에 이 소리 다 배운 것에 반절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끄흐흐
거기서 자락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싸구려예요. 거기서 끌리나는 하라 하면 되지.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싸구려 하지 마세요. 끌리나는 좀마 자락을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끌리나는 좀마 자락을 거둠 그치 아이고 그 좋네 거둠 시작 거둠 거둬 안고 이렇게 시작 거둬 안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에 다 목이 있어요 거둠 이렇게 거둠 거둬 안고 시작 거둠 거둬 안고 비극이잖아요. 비극이니까 어때? 장엄하죠. 비극은 장엄합니다. 그래서 목 쓰는 것도 장엄하고 우람하게 지대로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장난기 섞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장하고 정말 이런 소리를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비통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감정을 절실하게 넣어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대충 해서 되는 노래가 아니죠. 거둠 거둬 안고 비가 치 요런 거 잘해야 돼. 옷 기세 그냥 기시 아니야. 옷 기시다 그렇게 옷 기세 모두다 사무친다 여기에도 저기 텐션 줘야 돼 사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면서 텐션을 줘야 돼 거 긴장해야 돼 사무친다 시작 사무친다 엎어지며 넘어지며 업이 조금 살짝 높으세요
엎어지며 업이 살짝 높아시다. 엎어지며 넘어지며 천방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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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 따라갈지 하게 건던 말 곡을 해줘야 돼. 건던 말 건던 말 던 말 던 말 바라 해줘야 돼. 여기에 목이 최고의 경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식임들이 다 나와 여기. 이 소리 자체가 여기 정도 배울 감정과 그게 되려면 저기 십수년 이상 쭉 그 한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나온 이제 배워주는 여기가 대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충분히 한 20년 된 사람들은 다 소화해. 그런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이 배우는 그 모든 식임들이 다 있어. 아주 고급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한평전지 배울 때 배운 그런 식임과 그런 감정 no. 그런 감정의 몇 배 이상의 농축된 그런 저기 뭐야 그 슬픔과 그런 엄청난 그 슬픔의 바다에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성과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사실 여기 이 반에 그래도 몇 년씩 하신 분들도 계시고 소리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표할 때 한다고 너무 좋아서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 거지 수준이 레벨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배워주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야 몇 동 앞에 가서 몇 동 앞에 갈 때쯤에 부른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지. 안 돼.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하고서 나중에 몇 동에 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니다. 아주 최고 수승한 대목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감정도 그만큼 깊이 있게 있는 슬픔 없는 슬픔 다 자아내서 예, 저기 한번 심청이가 되어보세요. 건 그러니까 건넌 말도 건도 아니고 건도 아니야. 건넌 말 바라보며 음이 하나로 그냥 쭉 뻗어서 가는 게 아니야. 뭔 말씀인지 아시죠? 선율이 앞에서 낸 거하고 뒤에 가면서 음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변하는 거야. 건넌 말 바라보며 시작!
연월 이렇게 장년월 시작 장년월 단오다르 그렇지. 앵도 따고 노던 일까지만 할게. 앵도 앵도 자 그게 아니고 앵도 앵도 따고 따고 노던 여기까지 합시다. 심청이 할 일 없어. 심청이 할 일 없어. 자, 목을 크게 열어서 호흡을 많이 넣어서 출렁출렁하게 거기는 일종의 서양식으로 치면 비브라토야. 거기는 바이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우리 바이브레이션하고 좀 틀려. 거기하고는 흔들어줘. 흔드는 음이야. 심청이 할 일 없어. 이렇게 흔들어줘, 시작.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따라가는 뒤.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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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인들을 선지인들을 좋아요. 끌리난 좀마 자락을 좋아요. 좋아요. 좀마 자락을 거둠 거둠 거둬 좋아, 아까 잘했어. 거둠, 거둠, 걷어 안고. 잘했어. 이같이, 이같이. 자, 잘했는데, 비가 돼서 앞에서 숨을 한번 쉬어주고, 시를 하면, 더 예쁘게 날 수가 있어. 거기 마무리가 이쁘게 될 수 있어. 비같이 하는 것보다 비갓 하고 이 앞에서 숨을 한번 쉬어주고 쫙 내서 착 마무리를 하면 더 이뻐. 비같이 숨이 남아있을 때 마무리를 하면 더 이쁘단 말이야. 숨이 막 질라고 할 때 내릴 때는 거기가 껄쩍지근해. 맺으면 안 이쁘단 말이야. 숨을 쉬고 숨이 남아있을 때 내리면 의도적으로 예쁘게 내리면은 아주 더 이쁘게 된다고. 그거 숨을 한번 쉬어주라고. 비가 하고서 시작. 비가 치 흐르나 눈물 흐르나 친다
줄에서 해야 돼. 시작. 논허번이를 이렇게 돼.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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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따오도 돈 일을 헤이 앵도부터 해야지 시작 좋아하네 진짜 괜찮네 어 좋아 응응 어 할만해 응 그래도 좀 좀 맛있는 맛이 난다 응 맛이다 그래서 그래 다행이야 이 감정을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표출이 되는 게 정말 다양한 일이야.